오늘은 더 찬스라는 책을 가지고 부를 늘리는 아주 중요한 때가 온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김영익 교수님이시고요. 하나대투증권에서 부사장을 역임하셨고 대신증권에서 리서치센터장을 하셨습니다. 김영익 교수님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유튜브에서 집값 떨어진다, 경제 위기 온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분이 쓰신 책을 가지고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채널이 작아서 직접 모시지는 못하고 이렇게 좀 책으로 제가 좀 대신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요,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합니다. 주가도 오르고요, 집값도 오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단 중간중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하는데 그 사이사이를 자세히 보면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인류 역사에서 반복된 경제 위기들을 쭉 살펴보면요, 1987년 블랙먼데이가 있었고요, 1997년 아시아 국가에서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IMF라고 불리죠.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죠.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기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보면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를 늘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는 거예요. 즉,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발생 충격으로 2020년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3.1%를 성장합니다. 즉 역성장을 한 거죠. 이게 뭐 3.1% 뭐 별로 빠지지도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최악의 경제 침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좀 짐작이 가시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요. 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비력이 줄어들면 소비가 위축되겠죠? 그러면 기업들이 생산한 물건들, 서비스들 판매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그럼 경제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게 되는 겁니다. 물가가 요즘 많이 오르고 있죠? 요즘에 아마 체감하실 텐데, 뭐 상추, 뭐 파, 뭐 이런 채소, 야채 값도 많이 오르고, 뭐 공산품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왜 올랐냐? 여기에 대해서는 통화 공급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수요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돈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돌아야지 경제가 좀 살아나는데 사람들은 돈을 안 쓰는데 돈을 좀 많이 찍어내야겠다 하고 막 돈을 막 쌓이 막 푼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돈이 막 풍족해지는 거죠. 사회에 막 돈이 막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도는 돈을 개인이나 기업이나 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써야겠죠. 은행에서는 돈을 또 싼값에 빌려주고 하다 보니까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안 사먹을 뭐 과자를 사먹는다든지 뭐 집을 산다든지 기업에서는 이제 공장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수요 측면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이 딱 여기까지 상황이죠.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서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엄청나게 가파른 상황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부양이라는 갈림길 사이에서 중앙은행들은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자니 물가가 더 오르면 이제 더 큰일 날 것 같고, 그렇다고 돈을 이제 좀 회수를 한다거나 돈을 풀지 않자고 하니 어떤 일이 발생하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면서 한국은행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다 중앙은행들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를 희생하고 물가 잡을 것이냐, 아니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감수할 것이냐. 미국의 선택, 우리나라 선택은 뭐죠?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거품이라는 것은요, 언젠가 꺼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거품이 꺼질 때는 연착륙이 없다라는 거예요.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발표한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전망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뭐 책에는 아주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데 저는 뭐 수치가 뭐 중요한가 싶어가지고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숫자 나오면 어렵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에서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점점 낮게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또 높은 수준이에요. 이 부실해진 원인을 들여다보면요. 1997년 IMF 위기까지 올라가는데요. 이때 이제 기업들이 위기를 겪으면서 과거보다는 돈을 좀 덜 쓰고 투자를 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낮아지고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게 되죠. 시중에 돈이 남아놓은 경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체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돈을 많이 기업에 빌려가야지만 자기들 돈을 벌게 되는 건데 기업들이 자기들이 돈을 많이 쌓아놓기도 했고 또 투자도 줄이면서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도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업에서 돈 안 빌리네? 그러니까 가게에 돈을 빌려줘야겠다. 이 가계 대출 부분을 더 늘리게 된 겁니다. 결국 돈은 가계로 흘러가게 됐고요. 가계 부채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뭐 인위적인 돈을 풀어서 만든 경제는 거품을 만들고요. 이 거품은 언제 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부자들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파트 가격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전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지금 많이 떨어졌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70% 빠졌고 삼성전자도 뭐 10만 원대 간다고 했는데 뭐 지금 뭐 6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고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걸 보고 있고 사람들이 특히 이제 부동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부동산 쳐다보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죠? 대출도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부동산이 너무 비싸다라는 인식과 함께 더 이상은 오르기 어렵다라는 심리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다 집을 안 사는 거죠. 집이 팔려야지 뭐가 되는 건데 집이 안 사니까 당연히 가격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경제, 세계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골짜기, 급격한 골짜기가 생겼을 때 자산 버블이 꺼지면서 급격한 골짜기가 꺼졌을 때 여러분들은 이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때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현금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윳돈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예금하십시오. 예금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요즘 뭐 6%도 나와요. 연 6%요. 그러니까 딴 거 뭐 부동산 아직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주식 아직 하지 마시고요. 지금을 일단 예금에 넣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어나갈 때 뭐 대표적인 시그널 이런 거 있죠. 뭐 증권사 직원이 자살을 합니다. 뭐 영업실적 압박이라든지 뭐 실적 안 좋으니까 아니면 이제 부동산 정책들이 다 하나하나 규제들이 하나하나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얘기들이 신문기사 도배될 때 그때 하나 둘 사들이면은 세계 경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부자가 될 기회를 잡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찬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불을 들리는 아주 중요한 때가 온다라는 주제로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